유진열 씨. 아, 뭐, 예. 제 사생활 관련된 이슈 속에서 뭐 그 당시에 제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좀 SNS에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오면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이 답변드리기보다는 좀 침묵하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비판을 감당하는 게 좀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뭐 또 이제 마스터즈 뭐 다녀오면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는 다녀오고 나서 이제 그 비판적인 여론을 좀 제가 잘 읽어보았고요. 그로 인해서 좀 제가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고 데뷔 이래로 참 정말 고민이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좀 개인적인 일이다 보니까 이 개인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에서 또 다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. 에이트쇼 이야기로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. 참 아마 그 뭐 유준열 씨가 그동안 생각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.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고 또 이 작품이 이제 또 곧 공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거기에 대한 생각도 많았을 텐데 좀 짧게 어떤 마음이었는지. 예. 근데 뭐 답변이 아까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 게 이제 그런 최선을 다했다라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일이 이 얘기를 제 입장을 다 얘기한다기보다는 침묵하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비판들은 제가 그냥 감당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제작 발표회다 보니까 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게 오히려 작품이나 우리 동료 스태프들 배우들에게 좀 피해가 드리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뭐 인터뷰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에서 좀 다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그런 의미로 좀 답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. 네, 우리 또 기자님의 너른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. 이제 저희가